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에 이거 처음 할 때는 힘들었지, 그치? 어, 엄청 와 이거 어떻게 막 이랬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별거 아니지. 네. 그렇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와우, 실력 엄청난데.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였었냐면요. 자, 얘가 이런 뜻이야. 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묻는 말로 바꾸고 싶어. 뭐가 궁금하냐? 이게 궁금해. 그러면 그들의 애완견들은 이란 말을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또는 뭐 누구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말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니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애완견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의 애완동 아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오오 아하하하하. 자, 선생님이 뭐라고 자꾸 설명하냐,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힘들어해. 선생님이 계속해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나의 친구들이 사랑한다 라고 하고 있지. 네.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사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씨라고 한다? 하다시.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하다 씨면은 뭐 그 다음에 뭐라 뭐라 그러잖아. 어떤? 오케이. 그거 말고 다른 씨.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 하잖아. 네. 뭐가 숨어 있대? 둘.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두가 숨어 있던 게 묻는 말을 만들려고 이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what do your friends love?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hat do your friends love?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친구들은 뭘 사랑하니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What do you, 그러니까 이 속에 얘가 love니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근데 가끔씩 보면 두가 숨어 있다라고 할 때도 있고 뭐가 숨어 있, 오. 그러면 does가 언제 숨어있냐? 만약에 he loves 뭐 간단하게 표현할게. it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얘 누가다? 그가 사랑한다. 무엇을? 그것을 이 말이잖아. 그는 사랑한다 그것을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의 개일 수도 있고 그의 고향일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냥 뭐 너무 귀찮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만 길어봤자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궁금하면 이건 무엇이란 질문. 무엇 그것 서로 잘 어울리잖아. 그 다음에 얘는 우리말은 사랑하니로 바뀌겠지. 그럼 그때는 그가 무엇을 사랑하니라는 말을 듣고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얘가 what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does가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what does he lo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니라는 질문이 뭐다? What do your friend love? Friends love. Friend love. 자, 그리고 여기에 두가 숨어 있는 이유도 얘기해 줄게. My friends 보니까 이런 뜻이잖아.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요.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re, a day. 그렇지, day지. 선생님이 하다시에 does가 들어있을 때는 이 부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됐을 때 he가 되거나 또는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되거나 또는 안만 길어봤자 is. is 될 때 is는 비동사니까 여기 들어갈 녀석이고요. 됐습니까? He, she, it 이걸 보고 조금 뭐 보통 선생님들은 좀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라 그래. 그러니까 뭐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3인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한 명이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day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는 does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혹시 기억날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friends love? 오케이, 얘는 너의로 바뀌니까 What do your friends love? 그렇지. What do your friends lov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 슈. 너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완전 비교가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Curly brushes his dog teeth. 오케이 자 여자지 his는 남자의야 여자의가 뭐였더라? Her. 그렇지. Her dog teeth. Four times a day. 어, four times. Four times a day. 오케이, 잘했어. 자,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주의하면 되겠어. 네. 자, 네. 자, 브러쉬의 뜻이 뭐지? 솔. 솔이라는 뜻도 있고 또 빗. 빗이라는 뜻도 있고 빗이라는 뜻은 없고요. 콤이 조건. 네. 얘가 브러쉬가 솔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솔. 솔질하다 라는 뜻도 있죠. 솔이라는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름시. 이름시 명사죠. 어떤 것의 물건 이름이니까. 네. 솔질하다 라는 뜻일 땐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지금 여기에 브러쉬는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뜻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누가 영어 문장은 누가 다로 시작한다 그러지. 네. 누가? 켈리가 뭐 한다? 솔질한다. 그래놓고 그녀의 개의 이빨들은 6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을 솔질하니? 이런 질문이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지. 네. 그래, 켈리가 솔질하는데 뭘 솔질해주는데? 그녀의 개의 이빨들을 얼마나 자주 해주는데? Four times a 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묻고 싶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겠지. 켈리는 솔질합니까? 무엇을 하루에 네 번씩? 켈리는 무엇을 하루에 네 번씩 솔질합니까? 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묻는 말이요? 네 묻는 말. Who? 자 아, 무엇입니까? What? 그렇지 What? 그래서 이게 오 what does Kelly brush 또 자 이건 궁금해서 앞으로 날아갔어. 통째로 what이 돼서 없어졌어. 묻는 문장에서는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예요? Four times a day. Four times a day. A day. 이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켈리는 무엇을 해주냐? 하루에 네 번씩. 뭐 순서는 상 우리 말은 순서를 막 바꿔도 상관없어. 근데 영어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에 하다시인데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었다. 더즈. 그러면 더즈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야 이 속에 더즈 왜 들어 있어? 그러면 얘한테 네. 물어보면 되지. 켈리는 안 망들여봤자. He. 오케이. 여기에 이거 뭐요? Her. 쉬죠. 그녀의일 때 헐고 그녀가일 때는 쉬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he나 she나 it일 때 does가 숨어있다라고 얘기해줬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네. 문법하고 나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지금 해리가 단어를 공부하는 실력을 많이 늘었어. 근데 지금 해리 학년이 6학년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스펠링도 마스터 해줘야 돼. 분명히 네가 다시 클래스 카드를 보면 아 이거 좀 쓰기 어려웠던 것 같아 라는 게 있고 그거 쓰기 연습 좀 하고 나서 고쳐. 알겠습니까? 쓰기 연습 좀 하고 나서 고쳐. 답 안 보고 고치는 거야 이건.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직 놔두고 공부하고 나서 가지고 What? Does Kelly brush her four times a day? 그렇죠.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그러니까 오케이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June feeds his dog three times a day. 오. 이런 게 아주 훌륭하다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his 보여? 네. 오케이, 그러면 June은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남자요. 그럼 이거 안 망들어봤자? He. 그렇지. 오. 또 his랑 하나야 아까처럼. He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네. 다. 됐습니까? 네. feed의 뜻이 뭐예요? 먹이를 주다? 그렇죠. 먹이를 주다죠.
됐습니다. 하다시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두가 들어있는 두 들어있어서 얘 모습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서 더즈가 들어있어서 하다시 끝에 S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히니까 더즈가 들어있었던 거지 두가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는 그에게 먹이를 준다. 누가 다 붙여놨죠 지금 준 feed. 자 그러면 그의 개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누구? 그렇죠. 주는 누구한테 하루에 세 번씩 밥을 주니를 만들어 볼까요? What? 어 이번엔 무엇이 아니고 누구야 누구? What이라고 해볼까? What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무엇에게 먹이를 하루에 세 번씩 주니 하고 싶으면 What? 그렇지. What? Does June? Feed three times a day. 그렇죠. What does June feed? 무엇에게 먹이를 줍니까? 하루에 세 번씩.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아니 왜 이래? 천천히. Who does June feed three times a day. 오 이번엔 얘 또 안 얘가 후가 됐다는 거 what이 됐다는 거 바로 안 해요. 쪽쪽쪽쪽 잘 빨아들이네요. 설명이 이해가 쉬운가요?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이거 이제 우리 뭐야 시우가 몇 학년 5학년이잖아.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장 Ellie comes 발음은 comes Her dog's purr twice a day. 그렇지. 오케이. 훌륭합니다. Ellie combs her dog's fur twice a day. 이번에 여기 her 보여? 네. 그럼 여기 Ellie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요. 그럼 이거 안 만들어봤자? She.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누가 Ellie가 뭐 한다? 빗질한다. 누가 다. 선생님 맨날 누가 다를 맨날 표시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이 속에는 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는거죠. 자 이번에 이걸 많이 했잖아. 이것도 무엇이겠지. 무엇을 하루에 두번 털지라 빚지라니 라고 묻겠죠. 이번엔 좀 딴거 물어볼게요. 누구? 이 대답 들을거야. 하루에 두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지? 얼마 자주? 얼마나 자주라고 물으면 되는 거야 이건. 자 그럼 이건 좀 어렵지 시우한테. 네. 처음 가르쳐 준 거야. 자 얼마나 자주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 이게 얼마나 어떻게고요? often 발음은 t가 소리 안 나서 often. often. 그래서 이 how often이 무슨 뜻이다? 얼마나 자주?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엘리는 그녀의 개의 털을 얼마나 자주 빗질합니까?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러면 엘리가 그녀의 개의 털을 얼마나 자주 빗질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How often? 오! 바로 응용. How often? Does? 자, does가 여기로 갔지? 그럼 여기 더즈가 나타났지? 네. 더즈 뒤에 뭐 있어? 더즈 뒤에 뭐가 보여? 컴드. 얘는 어디로 가고 없나요? 더즈? 엘리. 엘리. 컴. 허. 덕스. 퍼. 하면 엘리가 그녀의 개털을 얼마나 자주 빗질해 주는지 묻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됐습니까? 엘리는 그녀의 개털을 얼마나 자주 빗질해 줍니까? How often? How often does Ellie combs her dog's fu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How often does Ellie combs her dog's fur? Very good. 됐습니까? 얼마나 빗질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오 이대로 그냥 가면 5학년 수준 금방 따라잡겠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Mike walk. Dog? 아닌데? 요거 빠졌네 요거 요거. He? 아
그의 개죠. 그는 개네. 히히 하면 그는 개가 돼버려. 히는 히는 그는 그가잖아. 근데 네. 그거를 그의로 바꿔주는 거 히랑 뭐 좀 발음 비슷한데 발음은 그의. Her. Her? 아 그럼 여잔데. 그렇지 여자의지 그거 어떤 여자의지. 맞고요. She를 바꾼 거지. She는 her가 되고 he는 he. he는 he 그대로 쓰는 거야? 아니요. he is. he is는 그건 그는 뭐뭐이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진짜 he is 써버리면 진짜 그는 개다 돼버려. 자 이거. he I. he is the. is the. every day. 그렇지. Mike walks. 됐습니까? Yeah. 그럼 Mike walks의 뜻이 뭐예요? Mike는 산책시킨다. walk의 뜻이 걷다.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여기에 his 보여요? 네. 그럼 Mike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요. 그럼 앞만 길어봤자? he. he.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다? does. 하다시인데 하다시면 do가 들어있을 때랑 does가 들어있을 때랑 나뉘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아까 방금 가르쳐줬는데 매일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그렇죠. 그럼 마이크는 그에게를 얼마나 자주 산책시킵니까? 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발음이 또 생각 안 나죠? 네. How often does? 오 그렇지. 눈치 챘어. Does? 마이크 his? 자 여기 does 빠져나갔어. 여 does 여기 있다. 와. 그렇지. 하다시 꼭 나와야 돼. 하다시 없으면 문장은 완전 박살나.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전달 못하는 거야. 하다시 제일 중요해. 네. 그래서 How often does Mike walk his dog?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크가 그에게를 얼마나 자주 산책시키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네. 뭐라고 물어봤? 준비됐죠? 네. 없어진다. 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ften does Mike walk his dog. Very good. 와.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 좀 어려운데. I give my dog a bath. 우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로. I give my dog a bath. 와 거의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었어 이거는. 그다음에 그다음 뭐라고요? Every Sunday. Every Sunday. 오. I give my dog a bath every Sunday. 됐습니까? 여기에 give의 뜻이 뭐죠? 주다. 주다. 그럼 또 무슨 시야? 하다 시요. 이 안에 무슨 뭐 있어? do. 눈치챘네. 여기 he, she, it 아니잖아. 누가 내가 준다 이러고 있지. 네. 그럼 이거 he, she, it 아니잖아. 네. 누가 숨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만들어 볼까?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겠죠. 네. You are. 너는 네. 너의 개를 목욕시키니 해놓고 이 대답 궁금해. 매주 일요일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지 그치? 그러면 너는 너의 개를 목욕시키니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시키니 하고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s open? How often? Do? 그렇지 do You? 그렇지. Do you? Do you? Give? You? 너의. Your? 그렇지. Your? Dog? A bath. Very good. 이게 바로 너는 상대방에게, you에게, 너에게 얼마나 자주 목욕시키는지 물어보는 거야. 네. 없어져도 상관없어 이제? 네. 오케이 간다. 오 벌써 가렸어? 자 every Sun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often you 아닌데 아 맞구나. How often you give your dog
a bat. 헤헤,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드네. 이 안에 뭐 들어있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How often do you walk? I give. 그렇지. Your dog a bath. 오케이, 자 이제 다 완성된 거 이해됐어. 이해. 이해는 됐으니까 이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뭐라고 물었다고? How often? 잠깐만요. How often do you give my give your dog a bath? Very good. How often do you give? 됐습니까? Do you give your dog a ba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Perfect. 시험 잘 치세요. 네. 예.